야, 여기서 교복을 입으면 어떡해? 유부녀가 고등학생과 사랑에 빠졌다? 그냥 우리 같이 살면 안 돼? 응? 온 가족의 운명을 뒤흔드는 위험한 불륜, 그 진실은? 은지야! 6개월 전 못 싸웠어! 외출에서 돌아온 에리 씨. 그런데 집안이 텅 비었습니다. 은지야! 어? 없네. 어, 옷이? 설마? 그때 에리 씨의 머리 속을 스친 장면이 있었으니. 은지야 가만히 있어. 자꾸 엄마한테 이런 식으로 하면 나 같이 나가버린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딸에게 전화를 거는 에리 씨. 은지야! 너 어디야? 엄마 갈게. 아무리 힘들어도 가출하면 어떡해? 뭔 소리야? 나 여행 왔잖아. 누구랑? 아빠랑 할머니랑 비행기 타고 좀 전에 도착. 뭐야, 엄마 불렀어? 아빠 엄마한테 말했다며. 엄마 미안. 나 아빠가 말했다고 해서. 그래, 알겠어. 재밌게 놀다 와. 얘기 좀 해주지. 번번이 가족 행사에서 따돌려지곤 했던 에리 씨. 아이고. 혼자서 집을 지켜야 하는 일이 잦았던 에리 씨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스마트폰용 게임이나 SNS에 빠져들곤 했습니다. 어? 씨는 채팅을 통해 씨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한 동네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두 사람은 친구처럼 서서히 가까워졌는데요. 씨는 자신의 불행한 결혼 생활에 대해 씨에게 털어놓으며 위로받았고, 자신의 처지와 비슷하게 고아로 자란 씨를 안타깝게 생각해 용돈까지 챙겨주며 각별히 여겼습니다. 고시원에서 혼자 사는 최연남이 안쓰러웠던 에리 씨. 너 생일이라고 해서 미역국 좀 해왔어. 우와, 나 여자가 해준 미역국 처음 먹어봐. 어? 왜? 엄마는 태어나자마자 돌아가셨고 쭉 할아버지 손에 컸으니까. 우와, 진짜 맛있다. 누나 남편이랑 딸은 좋겠다. 맨날 이렇게 먹으니까. 내가 자주 도시락 싸올게. 많이 먹어. 처음에는 연민에 가까웠던 감정이 어느 순간부터 연정으로 바뀌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연정보다는 모정이었을까요? 에리 씨는 헤어짐을 선택합니다. 오늘 내 딸이 너보고 좋아하는 거 봤지? 그거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 난 우리 가족 지킬 거야. 미안했어. 누나! 누나! 누구 맘대로 헤어져? 절대 못 헤어져! 안 헤어진다고! 에리 씨와는 달리 최연남은 갑작스러운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에리 씨는 최연남을 만나기 전의 생활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나왔어. 은지 왔어? 그런데 왔어? 놀랍게도 최연남이 딸과 함께 나타난 것입니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런데 누구? 안녕하세요. 엄마 지난번에 봤지? 요즘 내 남자친구. 우리 오늘부터 1일. 오, 중요한 손님. 인사하러 왔어. 근데 우리 엄마 진짜 놀랐나 보다. 이거 빈손으로 오기 좀 그래서. 아이고, 뭐 이런 걸 다 학생님. 고마워요. 밥 먹고 가지? 감사합니다. 자, 이리 앉으세요.
일주일 전에 헤어진 불륜 상대가 딸의 남자친구가 되어 나타나다니 이게 무슨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그리고 며칠 후 남편이 고니 잡는 틈을 타 에리 씨가 뭔가를 뒤집고 있습니다. 남편의 지갑 같은데요. 지갑에서 현금과 신용카드를 꺼내는 에리 씨. 그리고는 몰래 방을 빠져나갑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한 달 후 놀랍게도 함께 모텔을 나서는 에리 씨와 최연남. 두 사람 헤어졌던 거 아닌가요? 거기서 돈 다 썼어? 카드도 정지되고 현금도 얼마 없어. 나도 다 썼어. 우리 할아버지네 가볼까? 응? 보안이 지난 한 달간 사랑의 도피행각을 벌였던 모양인데요. 돈이 떨어진 두 사람은 결국 최연남의 할아버지 집까지 오게 됐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연남아. 안녕하세요. 연남아. 연남아. 아, 왜 그랬어? 할아버지 뭐가? 혹시 불길한 예감에 주변을 살피는 최연남. 바로 그때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할아버지만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입니다. 구혜리 씨, 최연남 씨, 함께 가시죠. 나 따라오면! 야, 가만히 있어! 너 튀어! 야, 왜 다리 못 해! 야, 거기 있어! 야! 아이씨! 어이씨! 가만히 있어! 이게 진짜! 거기 있어! 야! 야, 니네 이제 끝장났어 이제. 아! 엄마, 우리한테 어떻게 이래? 이 그분은 그냥 이거 잡았나? 야, 그분 없나? 그 누구하고? 야, 네가 가족을 배신하고 너 제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야, 어떻게 고등학생하고? 야, 나가서 죽어! 한 달 전 딸의 남자친구로 나타난 최연남을 불러낸 구혜리. 웬 선글라스? 뭐야? 또 남편이 때렸어? 남편의 상습적 폭행에 시달리고 있었던 구혜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최연남을 찾았던 것인데요. 사실 씨는 시어머니의 구박보다 남편의 외도와 폭력 때문에 힘들어했는데요. 씨는 그런 씨가 걱정돼 계속 찾아왔고 두 사람은 금지된 사랑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으로 들어서던 은지가 뭔가를 발견합니다. 현관부터 안방까지 널브러져 있는 옷가지들. 딸은 열린 문틈으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오빠! 윤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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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엄마 어떻게 나한테 이래! 버리가! 윤지야! 윤지야! 두 사람의 위험한 만남은 결국 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 야,
다른 아빠에게 자신이 본 것을 그대로 전했는데요. 없어도 없어도 그렇지. 그러니까 머리까지 없냐? 어?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고 이. 안 일어나? 일어나! 뭐? 고등학생? 아이고 진짜. 아이고. 그만해라 좀. 응? 이걸로 때려서 아프겠어? 응? 요렇게 때려. 요렇게 때려야 돼. 요렇게. 그 자식 매장 시켜버릴 거야. 지금 당장 학교 찾아서 죽여버릴 거야! 여보,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저희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근데 아무도 하지 말아요.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뭐? 이게 끝까지? 아유 정말. 아유. 맞은 짓을 하고 있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던 에리 씨는 남편을 피해 사랑의 도피를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씨는 간통죄와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고 간통죄만이 적용돼 씨는 청소년이라는 점과 피해자라는 입장이 참작돼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원조교제의 간통! 니들은 이제 끝났어! 원조교제 아니라고! 사랑이었다고! 이게 다 당신들이 날 외롭게 해서 구한 거라고! 외롭게 태어나고 자란 두 사람은 결국 금기된 사랑에 모든 것을 던져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저지른 잘못이 고독이란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